안녕하세요. 모발이식 전문의 강탈모입니다. 여성분들 동안 헤어라인의 비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여자 연예인분들 보면 이마와 코끝, 턱끝까지의 비율이 1대1대1을 이루거나 이마가 조금 더 좁아 보이죠. 그래서 이마가 좁으면 좁을수록 동안 헤어라인에 가까워진다. 보통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것도 0.8, 0.9 정도로 줄일 수는 있는데 이 이상 줄이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. 위화감이 들게 되죠. 그래서 동안 헤어라인을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변할 수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. 낮추면 낮출수록 좋기는 한데 필요한 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. 필요한 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어서 만약 낮추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여자 연예인들이나 그 배우분들 얼굴을 보면 아주 주먹만 하거든요. 헤어라인으로 눈속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여러분들이 이마를 낮추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 옆에 있는 이 헤어라인, 구렛나루까지 이어지는 이 헤어라인을 어떻게 이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대가 도드라져 보이는지 아니면 가려지는지 그 차이로 인해서 동안 헤어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. 그래서 이마만 낮추는 게 동안 헤어라인의 요소가 아니고 이 옆에 측면의 헤어라인까지 신경을 써야지 헤어라인이 완성이 된다는 점. 세 번째는 그라데이션인데요. 이거는 남성이식이건 여성이식이건 중요한 부분은 맞는데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두 개짜리 모낭, 세 개짜리 모낭을 앞쪽에 이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뻑뻑하고 빽빽하게 느껴져서 여성성이 줄어들게 돼요. 단순히 동안 헤어라인 뿐만 아니라 모발 이식의 부자연스러움까지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제일 앞부분에 몇 줄까지는 단일모, 그 다음부터는 두 개짜리, 그 위에는 세 개짜리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, 이거는 비밀이기는 한데 단일모와 그 다모낭을 어떻게 적절히 배합을 하느냐가 이게 또 모발이식의 자연스러움, 여성의 그 동안 헤어라인을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서 다 밝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강탈모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식을 해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컬이 있습니다. 그 컬이 있어요. 여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제 S라인, S라인 이야기를 하는데 모발에서도 그 S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컬이라고 하는 부분 정확하게 맞춰서 이식을 해주면 굉장히 아름답게 촥 늘어뜨리는 그런 아름다운 헤어라인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동안 헤어라인의 구성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말씀드리는 거 이마의 높이, 측면 헤어라인을 어떻게 정돈을 할 건지,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줄 건지, 그리고 컬을 어떻게 이식을 정확하게 보고 이식을 할 건지가 동안 헤어라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